이펙터가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네. 만나는 디자인이네요. 그러네요. 제이로켓 오디오. 그렇죠.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레니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브랜드마다 상징적인 케이스 디자인 아니면은 그래픽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이로켓 오디오 같은 경우도 디자인스 같은 경우도 한결 같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제이로켓 오디오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이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펙터들을 보드 위에 꽉 채워서 연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네. 욕심도 들게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 특히나 드라이브 계열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분화된 라인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제이로켓 네. 오디오만큼 참 세분화된 드라이브도 그렇죠. 많지도 않아요. 드라이브를 뭐 예를 들면 뭐 덤블 계열이라든지 클론 계열 아니면은 TS 계열 그렇죠. 뭐 디스토션 계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톤 선실만 없다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윗줄에다가 드라이브를 그냥 쫙 깔고 밑에다가 공간계들 깔아서 공연하면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레니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는 덤블 앰프의 하모니컬한 리치 사운드로 당신의 기타 사운드를 빛내줄 페달이라고 합니다. 덤블 앰프 스틸 스트링 싱어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덤블 앰프 스틸 스트링 싱어를 네, 기반으로 제가 좋아하는 앰프죠. 네, 되었으며 불필요한 노브 대신 부스트와 톤 노브로 다양한 톤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부스트 노브는 덤블 앰프 특유의 다양한 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톤 노브는 부드러운 질감과 브라이트한 질감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레니의 전설적인 앰프인 덤블 스틸 스트링 싱어의 질감을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네. 합니다. 다양한 오버드라이브와 부스트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톤을 고민하고 있는 연주자에게 사이즈, 가격, 톤 모두를 고려해봐도 레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네.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부가 한 개의 아웃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부스트 앰프의 프론트 엔드와 상호작용하여 부스트의 양을 조절합니다. 톤 음역대를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다이렉트한 네, 끝났죠. 컨트롤 로브를 갖고 있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좋잖아요. 그렇죠. 좋죠. 이 스티비 레이본의 이 사운드도 역시나 많은 명 연주자들이 그러하지만 굉장히 패탄 스트레스 사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자체를 잘 네. 살려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스티비 레이본의 오리지널 사운드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뉘앙스 자체를 좀 연출을 해주고 있는 네. 이펙터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일단 부스트는 좀 줄이고요. 네. 톤을 조금 높여볼게요. 네. 사운드를 다시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가죠. 이게 뭐냐면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투명하게 크랭크업 시키는 이 기술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이펙트에서도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저희가 이제 톤을 좀 줄이고요. 부스트를 많이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아요. 어, 합리적인 가격에 네.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확실한 색상 네. 어.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이펙터들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이로켓을 한 번씩 이렇게 까먹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 들으면 아 참 애들 가격 대비 정말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느껴지는 거지만 제이로켓 디자인 오디오 디자인스의 이펙터들은 미원 같은 합성 조미료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맛있는 고급 소금. 그러니까 재료 자체 천연 조미료. 재료 자체의 이 향이나 맛은 변화시키지 않지만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이펙터들이기 때문에 매력이 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라이브를 밟고요. 네. 이거를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일단 시계줍니다. 네. 거의 다 12시고요. 네. 개인만 1시 쪽으로 갔습니다. 시리즈 중에 네네. 화이트 색상 네네. 있어요. 네, 아츠클린. 네, 아츠클린. 그거 그것도 정말 굉장히 깨끗하고 그거 없이 그냥 촥 그 부싱시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색깔은 띄는데 그래도 정말 이게 기타를 기타리스트로서 좋은 음역대. 그러니까 내가 뭐 쓸 때 그러니까 그 쉽게 설명하면은 저희가 방금 전편에 소스 네네. 오디오를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진짜 미원치는 느낌이 아니라 아 요거는 내가 좀 부족했던 음역대 내가 이렇게 깎여 있었던 데를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변형시켜서 소리를 좋게 만드는 게 그쵸, 아니라 그쵸. 부족했던 데 EQ대가 요렇게밖에 없었는데 여기 남은 EQ대를 그냥 빡 퍼즐로 채워줘서 쫙 이렇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참 제이로켓은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부스트 계열의 페달들이 이 음색 자체를 약간 기름지게 만든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더 바삭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런치함이 더해지고 이렇게 느끼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음색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는 페달이다. 그래서 아까 시계즈 특유의 사운드를 잘 가지고 가면서도 더 바삭바삭하게 그죠. 더 크런치하게 만들어내는 느낌을 더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제이로켓은 정말 확실히 담백하다. 그쵸? 정말 그 형님이 바삭바삭하다는 표현이 뭘로 딱 와닿냐면 담백하다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지고 뭔가 빠다 발린 톤이 아니라 그 정말 담백하고 실제로 이게 재밌는 현상이긴 한데 외국에서는 진짜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이 써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도 아시고 있는 뭐 스나이크 퍼피의 마크 레이틀리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자신의 시그니처 드라이브 페달도 나오고 멜로디였나요? 그렇죠. 그 이름이 기억 안 나. 하여튼 맞을 거야 아마. 그 요거 네 개 이거 노브 달려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뭐 듀드 페달도 외국 뮤지션도 엄청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참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좋은 페달이에요. 그쵸. 잘 만드는 페달이고 괜찮은 회사입니다. 저희가 렌이지만 스티비 레이본이지만 레스폴 한번 아 그럼요 물려볼게요. 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시계즈 네. 단독 소리만 한번 일단 형님 네. 도와주십시오. 여기 시계즈 단독 소리입니다. 바삭바삭해졌습니다. 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은총 씨 먼저 레니에 대한 한 줄평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니 제이로켓 오디오사의 레니 한 줄평 드릴게요. 잠시 까먹고 있었다 제이로켓 정말 좋다. 네, 이렇게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평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건데 크런치 사운드의 최강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육중하고 기름진 사운드를 좋아하는 연주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바삭바삭하게 자연스럽게 크랭크업 되는 이펙터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화된 이펙터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력적이고 멋있네요. 네. 저희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5. 정말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너무 좋아요. 늘 이 좀 검소하게 생겼잖아요. 이 친구들이. 네. 제이로켓 오디오스, 오디오 디자인스가 좀 검소하게 생겼는데, 생긴 것보다 훨씬 강렬한. 그걸 일부러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나 소리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밝아서.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네. 뒤통수로 시계 네. 때리는 트렌드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이펙터들 많이 남아있죠? 네. 저희가 중간중간 또 소개시켜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